야, 내가 진짜 별 경험을 다 해본다. 내 아이파를. 오. 와. 오. 이거 제작한 지 30억 된다고? 그럼 여기에 대한 투자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 뭐 롯데, 삼성, LG 얻는 게 있을까? 아이팔 전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와, 아이팔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와 문이. 와, 멋있어. 뭐야? 이거 전기야? 전기야.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전기야. 이거는 앞에 배터리 있고 뒤에 엔진 있고 이래. 어. 하이브리드예요, 전기예요? 하이브리드죠? 이게 뭐 모터는 앞에 있고 아, 맞아요. 네. 엔진은 뒤에 있고 그렇죠? 네. BMW에서 이게 처음 나온.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BMW가 이런 기술력을 다시는 안 만든다는 한 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생산할수록 마이너스래요. 아이팔은요? 네, 까먹는다고. 이게 전 이게 지금 도어가 풀카본에. 와, 도어가 이, 풀카본이야. 네. 그리고 원래 진짜? 카본 보이는 데만 쓰는데 사람들이. 이건 풀카본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를 카본 터브셋이라고 하거든요. 네. 욕조식으로 타본을 짠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보호가 되는 거죠. 어. 카본 덩어리 안에 사람이 타고 나도. 네, 그래서 가운데 여기가 되게 두껍게. 네, 여기가 두꺼운 거지. 우와. 이 차는 사실은 형님한테 이제 옛날부터 드림카였잖아요. 아이팔은 좀 어떤 이유로 좀 끌리셨어요? 아이팔은 이 문이 위로 열리는 제가 로망이 있었는데 무르셀라고가 문이 이렇게 일자로 열려요. 네. 이걸 시저도어라고 가위 같이 이렇게 열리는 거. 네. 그리고 SLS 63AMG가 이렇게 열려요. 거리인 거리. 네. 갈매기, 네. 네. 갈매기 날개 같이 열리고 얘는 나비. 나비 날개 같은 아~ 버터플라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아, 이런 건 버터플라이 윙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문이 위로 열리는 세 가지 종류의 자동차를 다 모아보는 게 또 꿈이었어가지고. 그래서 다 모으신 거예요? 다 모았죠. 많이 운행하세요? 이게 다 데일리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도 지금 3만 탔나? 그냥 그래. 네. 이거는 근데 이거는 타고 목포 막 장거리를 많이 떴어요. 아, 진짜? 그 연비가 좋으니까? 네. 이게 효자예요. 보험료 1,500 내는데 연비를 따지세요. 아니, 그게 재미가 있더라니까요. 재미가 있더라니까요. 연비가 몇인데요? 재보지는 않는데 갖고 있는 차들 중에 가장 안 먹으니까 이게 기름을 갖고 있는 차들 이런 거랑 무르쉘라고 무르쉘라고 진짜 완전 똥연비예요, 진짜 그런 거. 똥연비. 네. 그래 보여요. 1.9 막 이렇게 나와. 리터당 1.9. 근데 이거 하이브리드니까. 네. 집 마포에서 학동 사거리에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네. 5만 원을 주의하고 햄버거 먹고 돌아왔더니 없더라고요. 기분. 그 햄버거가 6만 원이었다 봐. 안에 타봐도 되나요? 아, 타세요. 예, 타세요. 저도 한번 이거 아, 예, 시동도 한번 걸어 봐요. 아, 그럼요. 예, 저 누르시면 돼요. 키에 여기 있으니까. 야. 오. 야, 내가 진짜 별 경험을 다 해 본다. 내 아이팔을 미래 소리 난다. 열리... 미래 소리. 차문 어떻게 닫아? 차문 이거 위로 네. 이렇게. 네. 간다. 오! 갈게요. 장난을 이만큼밖에 못 쳐. 무서워가지고. 와. 그거 브레이크 밟고 네. 뒤로 눈 다음에 옆으로 미수면 스포츠 모드거든요. 옆으로 밀어요. 받지 마라. 진짜 소심하다. 고고고고. 형 차는 다 신차로 사세요? 네, 저는 안 가려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차들이 다 옛날 차들이라서 지금은 신차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약간 좀 노리는 옛날 포르쉐. 옛날 포르쉐? 네. 올드카 쪽으로 올드카, 가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다 끝은 다 그쪽으로 가나 봐. 왜요? 근데 그린은 너무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갔다. 아니 올드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짜 차를 매니아틱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는 경우 아니면 이제 타고 싶은 돈이 없어서 이제 비슷한 걸 사는 경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비슷한 걸 사는 친구들에게 충고를 해주자면 그 돈 아꼈다가 원하는 거 사시는 게 훨씬 돈 절약이 돼요. 그래요? 네. 제가 그걸 해보니까 전 정말 많이 탔거든요. 르망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차를. 르망? 네, 르망, 그리고 카렌스, 매그니스, 매그너스. 매그너스. 응, 이런 차를 다 타보고, 터스카니, 뭐, 티브론. 형, 진짜 역사다, 역사. 차를 엄청 많이 타보셨구나. 엄청 많이 탔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팔 빼고 이제 CLK로 갈게요. 아, 그래. 네.
아, CLK. 열쇠 안 갖고 왔다. 아직 사장님. 차 키 좀 좀. 아, 그래. 야, 이건 진짜 무슨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동네 같지 않니, 이렇게? 와, 형님, 이거 진짜 멋있네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는 몇 년도에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최근에 아, 사셨어요? 네, 최근에 이 오픈카가 타고 싶어서 그 좀 쌀쌀할 때 샀어요. 아우, 봄 되면 오픈카 타야지? 근데 안 타게 되더라고요. 왜요? 차가 너무 많아서? 아니, 이 차를 사고 경차를 샀는데 그 경차가 오픈카가 돼요. 그 스마트? 스마트가 까불이 올려요. 그래도 편한 차가 제일 좋죠? 편한 차가 좋죠. 네, 네. 이 차를 뭐 어디에서 누가 타는 걸 봤는데 멋있더라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그냥 네. 까브리올레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천만 원 안 넘었으면 좋겠고 가격은 어, 천만 원 안 넘었어요? 안 넘어요 이거. 아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다른 매물들은 다 천만 원이 넘었는데 얘만 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이때 나왔었던 벤츠가 엄청 매력적이에요. 와, 여기 이거 가운데 이거 봐봐요. 이거 완전 옛날 그 딱 느낌 다이얼 버튼 있고 어, 저기 벤츠 옛날 감성이다 버튼. 감성 진짜 옛날 그때 지금 근데 느낌이야 형 여기부터 갔어야 되는데 저기부터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느낌 다현아 한번 샵 타봐 타봐요? 우와 야 진짜 둘 다 말 안 듣게 생겼다 다 한번 닫아봐 주시면 안 돼요? 오 와 오 아 근데 관리가 되게 잘 됐다 이 차 이게 까는 게 멋있지 그치? 까봐요 어 까봐 이렇게 촥 까면 야 근데 이거 900에 업어오는 거 괜찮은데? 우와 그렇지 않아? 아 형 진짜 잘 사셨다 이거 우와 멋있어, 야. 우리 어떻게 좀 들어가서 마무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드세요. 야,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진저 에일이요. 진저 에일? 네. 아, 저 KBS 문신 있으시네요. 2020년 12월 24일 KBS 연예대상 최우수. 내가 살린 공약, 공약. 공약이었어요, 문신하는 게. 노미네이트가 됐대요. 너무 웃기다. 형, 상 받으면 뭐 할 거냐고. 네. 야, 그렇게 큰 상을 주면 네. 풀투라도 해야지. 안 하려고 한 거를 그 제작진이 찾아오셨다고. 네, 네. 원래 안 하려고 하셨어요. 아, 원래는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연예가 중계 팀이 찾아왔어요. 아니, 연예인이 왜 약속을 해서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날로 가서, 나 그 전화 끊고 가서 바로 했어요, 진짜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백상예술대상이나 SBS 연예대상 받으면 다 똑같은 크기로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살 내 SBS. SBS 가만히 있을 거야? 들에다가 MBC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슈퍼카랑 집은 지금이 제일 싸다. 그냥 돈을 시원하게 그냥 잘 쓰시는 형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투자의 개념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요 돈을 안 쓰는 걸로 유명하죠. 아니 막 그 저는 들은 건 막 집에 막 엘리베이터 막 있고 엘리베이터 있어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집에 돈과 엘리베이터 있으셔. 그건 가족한테 쓰는 거니까 저 가족한테는 잘 써요. 몇 층짜리 건물인데요? 지금 4층이요. 1층이 차고 2층이 이제 주방 3층이 집 4층이 집 지하 이제 스크린 골프랑 뭐 이렇게 작업실 있고 꿈이다 꿈. 진짜 약간 대한민국 남자들의 꿈이다. 저는 진짜 일반인의 시선으로 하나 물어봐도 돼요? 왜? 진짜 힘드셨던 기간이 엄청 진짜? 많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뭘로 돈 버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5년도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된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왜냐면 아버지가 감옥에 가셨어요 경제사범으로 어머니는 도망을 가셨고 어. 혼자 남겨져 있으니까 고1인데? 네 저는 맨 처음에 부동 갔을 때 되게 좋은 거예요 혼자 있어 아 좋았다고? 네, 학교 안 가지고 근데 집에 딱지를 붙이러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진짜 구두발로 막 들어와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여기 사람이 왜 있어 나가 임마! 뭐 이런 거예요 경매 넘어와가지고 니네 집 아니니까 사람 비워야 되니까 나가라고 해서 책가방이 있으면 책가방 여기다 던져버리고 어머 그리고 책가방 메고 나왔다니까요 진짜요? 아무것도 없이 아니 아무것도 없이 고1이면 애긴데 그치 그래 나와서 그때부터 노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노숙을 했어요? 그 어디서 노숙을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한 3일 있으면 어머니 친구네 어머니가 같이 보이지 응, 쟤 형준이 왜 안 가냐
그럼 이제 친구가 현준이 씨 망해서 뭐 갈 데 없대는데 엄마? 며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자연히 생각하니까 아 나 갈 거야 갈 데 있어 이러고 이제 나와서 서울역에서 잘 때도 있고 종각, 종로 이런 데서 노숙자분들이랑 같이 잘 때도 있고 진짜 못 먹어서 배고파서 이 예, 머리가 다 빠지고 와. 손톱이 다 빠졌었어요. 5년 탈모가 와요. 그래서 화양리 락카페가 많았었던 거기서 대회 나가서 1등하면 한 상을 줘요. 테이블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놀라고 락카페도 놀라고. 근데 저는 술 한 잔도 못 마셔요. 그래서 안주만 먹으려고. 거기 사실 술값이 비싼데. 그렇죠. 진짜 그러면 생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춤을 추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춤은 원래도 그러니까 추셨어. 마이크 잭슨을 보고 초등학교 네. 5학년 때 문워크 춤을 보고 완전 매력을 느껴서 네. 진짜 그 학교를 문워크로 갔을 정도로 아.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맨날 혼나고 맨날 늦고 지각하고 문워크로 가다가 이렇게 신발 다 갈아입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그냥 학교에서 장기자랑하면 춤 잘 추는 친구 그런 걸로 유명하다가 그동안 하면서 본격적으로 춤을 춘 거죠. 그렇게 이제 노숙 생활을 하다가 백업 댄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백업 댄서 일을 하고 있는 무용단에 들어가서 조건이 뭐였냐면 연습실에서 자고 먹고 해주면서 춤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벌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돈을 한 번도 안 주는 거예요.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6개월을 했는데 매니저 형한테 형 저 근데 돈은 언제 받는 거예요? 했더니 무슨 돈? 이래가지고 출연료 했더니 한 번도 안 받았나? 이러는 거예요. 아 이 바보 같아. 그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임마. 뭐야 얘가 이러냐. 500원짜리 두 개를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내 출연료야. 야, 장난 아니야? 어린 놈이 돈 밝히네? 먹여주고 재워주잖아. 와, 그게 몇 살 때죠? 조롱 아니야, 조롱? 그게 17살 때죠. 와, 진짜 못됐다. 그렇게 해서 사장님,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날 제대로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드라마네, 드라마. 사장님이 그럼 얘를 빼면 조용해지는 거잖아. 메이저를 아니면은 그 모두가 앉아있는 데서 야, 우리가 너를 자르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얘가 다시 빌었어요. 아, 나 그러면 돈 안 줘도 되니까 이 겨울만 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와, 지금 미쳤어. 근데 와. 진짜로 사장님이 지갑에서 20만 원을 너 돈 달라고 했지? 20만 원. 얼굴에다가 던진 거 20만 원. 수표를. 그 진짜 수표가 툭 맞고 떨어졌는데 이거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 가져가야지. 근데 너무 비굴한 비참한 거야. 살아야지 가져가야지. 그걸 갖고 진짜 나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럼 다 고1 때 생긴 일이에요? 그렇죠. 17, 18살. 아... 그리고 나서 만난 게 서태지 씨는 이준호 씨인 거야. 두 명은 정말 저를 자식같이 품어주셨죠. 우와 드라마다 드라마. 영화 스토리 같은. 이러다가 로또가 됐어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돈이 어떻게 이가 지금 500원 벌어서 100원 쓰고 400원 남기면 그 400원 조금하고 또 해서 2천 원 모으고 그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겠어요.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30만 원이면 그 30만 원 안 벗어났다니까. 저는 지금도 신용카드가 없어요. 돈이 있는 만큼만 쓰고 돈을 빚져서 쓰거나 오늘 쓴 거를 다음에 갚는 이런 스타일을 아예 하진 않아. 좀 뭐랄까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창피하고 규제 넘는 얘기긴 한데 야구에서 박찬호 하면은 최고죠. 네. 골프 박세리, 박세리. 골프 천재. 마이클 조던 농구 천재. 한 분야의 최고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업계 최고. 굳이 뭐 내가 이걸 셀링을 하지 않아도 따라온다. 네.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더 벌고 싶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무를 만드는 안무가가 돼야 안무 페이도 받고 저작권도 보호가 되고. 근데 여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수의 이런 안무는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럼 이렇게 붙였을 때 우리가 얼마가 필요해? 이거 제작한 데 30억 든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를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 뭐 롯데, 삼성, LG 어느 게 있을까? 이거 파워포인트 써가지고 거기를 만들어서 그 사업 계획을 하는 거예요. 와. 아 직접 하셨어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아예 파일을 키운 거죠. 그러면은 진짜 배울 게 많은 형님이시다. 네, 그런 식으로 큰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벌었다고 해서 술 먹고 또 막 헬렐레 팔렐레 그런 짓 안 해요. 저 아예 안 해요. 그건. 건실하게 그냥 춤 외길로 그냥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누가 나한테 공짜로 뭘 해준다 저 절대 안 믿어요. 물 한 모금도 공짜가 없다 그랬어요. 다 내가 페이 해야 되는 거. 아씨 이거 어떡하지. 얼마 드릴까요? 이건 뭐예요? 그 지금 이거 술이 맞는데 술이 옛날 라구를 이 무르쉐일 라구를 제가 드림카였어요. 이게 이게 한 6억 6억 하잖아요. 그죠? 네. 이 차를 샀더니 구형 무슨 구형이라고도 알죠? 지읒 구형. 예. 구형? 댓글을 읽었더니 뭐 신형 살 돈은 없으니까 저는 구형이나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럼 신형 사면 되겠구나 해서 신형 산 거예요. 멋있어. 아주 생각이 깔끔한 형이야. 아이 구형 더 봤어야 되는데. 야 오늘 또 이제 바람 투더탑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셀프메이드 스토리 이렇게 쫙 들었는데 형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자극받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형이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는 진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면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허황 뛸 수도 있어요. 네가 꼴에 네가 그거 한다고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거 반드시 이룰 수 있거든요. 기간만 걸리는 것 뿐이에요. 저도 오래 걸렸으면 저 45년 만에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형 17살, 18살 때 몸밖에 없, 맨몸 하나밖에 맨몸, 없을 때 45살에 지금 이렇게 그림 같은 별장이랑 차 이렇게 있는 거를 상상할 수 있어요? 집이 없어 노숙을 할 때 여름에 소나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안세병원 사거리에서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세상에 집이 많은데 왜 난 집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가족들은 나같이 비 안 맞고 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 만들 거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멋있다. 된다니까요. 집이 몇 개? 많이 있을까요? 와!